즐거운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쉽고 재밌고 올바르게 가르쳐드립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한국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어색하세요, 교수님. 네, 역시 교수님도 한국 분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은요,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 어디서든 짜작짜작짝 이렇게 박수를 쳐준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 열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국민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 또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응원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야구, 축구,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뜨겁게 응원을 하잖아요. 또 팀 응원가도 있고 선수별로 응원 구호도 있고요. 또 응원을 하면서 먹는 그 족발, 치킨, 맥주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정적인 응원 문화가 있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힘이 나고 구경하는 관중도 모두 신이 나는데요. 한국에서 응원을 할 때 외치는 구호로는 바로 파이팅이 있죠. 사실 이 파이팅은 영어로 싸우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이 응원에 어울리지 않아서 1997년에 힘내자라고 한국으로 바꾸었고 또 2004년에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에서 아자라는 말로 바꿔 쓰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자라는 말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녹화를 올라가기 전에 동료들과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아자 아자 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자, 교수님. 네. 한국어 따라잡기 잘하자고요. 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뉴스로 배운 한국어 만나보겠습니다. 복날엔 역시 삼계탕. 펄펄 끓는 삼계탕이 쉴 새 없이 식탁 위로 옮겨집니다. 음식은 뜨겁지만 이열치열. 복날이고 하니까 복날이면 또 삼계탕 또 한 그릇 먹어야 되잖아요. 땀은 나지만은 속은 시원하네요. 전국이 폭우와 폭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산과 바다에는 초복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그 여름에는 더워서 그 아이스크림이나 뭐 팥빙수처럼 차가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꼭 복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날이라고 하면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개의 복날이 있습니다. 이 복날은 한국에서 가장 더울 때를 말하는데요.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한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날이 되면 뉴스에는 삼계탕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외국인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에 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날과 함께 등장하는 이열, 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이 날 때 땀을 낸다거나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더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속이 시원하게 풀리도록 좋다는 뜻이죠. 시원하다는 말은 좋다, 최고다를 나타내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좋다 이런 말 저절로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자, 어쨌든 올 여름도 복날에 꼭 챙겨서 이렇게 뜨거운 무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구경하는 관중들도 즐거운 응원. 많은 사람들이 파이팅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힘내자 또는 아자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뉴스에서는 복날,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복날은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날이고
이열치열은 열을 열로써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또 다음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자, 한국어 따라잡기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